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생단체 5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하 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연합정당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권력욕에 눈먼 민주당에 국민 우롱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결국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기득권 거대 양당제에 공생하고 있는 관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한국 정치를 좀먹고 있는 기생충,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거대 양당의 구태 후진 정치를 감내해야 합니까? 민생당은 동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배신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위헌, 위법, 반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오늘로 37일 남았습니다. 우리 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단호하게 앞만 보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중도개혁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확고히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 지역 정당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당의 중진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에는 대선 주자급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여러 계십니다. 바른미래당을 이끌어주셨던 손학규 전 대표님을 비롯하여 정동영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등 중진 여러분이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하는 용단을 내려주셔야 할 때입니다. 당의 기둥인 중진 여러분께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당에도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 지도부도 그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온 동료 시민이 한 마음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때 일부 친여권 인사들이 코로나는 대구 사태, 대구는 미래통합당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 등의 올 지각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말상은 민주당의 전유물인 모양입니다. 민생당은 우리 동료 시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민생당은 버스 차고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운송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방역 일손을 거들며 버스 내 위생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당은 알맹이 없는 여당과 상식 없는 제1야당을 넘어서 오직 민생만을 챙기는 진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리채 의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리채 의원입니다. 우선 시연한 시간 발언에 이어 중소상공인과 장애업자를 위한 대출 관련 문제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 3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세, 지방세에 완납하고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만 대출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만 내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인 타격을 받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마스크 5부제까지 실시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100% 공적 지원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및 취약계층부터 무상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50%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 매석과 사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100% 전매하여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대구 경북은 물론 코로나19 사각지대인 요양병원과 장애인시설, 쪽방촌, 노숙자 등 저소득층부터 무상 지급을 전면 실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출이든 마스크 지급이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21대 총선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한으로 인해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적폐 세력이 다시 통합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총선 전략에 국민들은 싸늘한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연합 정당의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석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조직을 거부하고 의회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전문성, 사회적 약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표성을 보강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은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의 입장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하는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목적 조직과 활동이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포함되겠습니까? 선거법 협상을 통해 누더기가 되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양당이 오직 정권 투쟁만을 벌려 정치가 민생과 경제, 안보와 평화 등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꾸자 했던 그리고 이를 위해 넓혀져가는 제3지대의 민생 실용의 중도 정당을 확립하고 다당제 연합 정치의 기초를 닦고자 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열흘간 단식을 통해 씨앗을 심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어제는 민생당 출마자 및 원외위원장들의 기재회견이 있었습니다. 종로 등 수도권에 우리 당의 후보를 내어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중진 의원님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저 또한 지도부의 구성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남을 넘어 전국적인 선거 정선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임해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과 오만, 미래통합당의 구태 정치에 신물난 국민들은 그래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3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생활에 가까이 가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일어서는 민생 실용의 중도 개혁정당, 민생당을 더욱 힘껏 격려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민생 실용의 중도 정치를 펼치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생당이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황인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민생당이 태어나고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당에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서 기득권 양당의 무화 대립하는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막아달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민생당이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해야 되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에서 의미 있는 당선자를 배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저희 민생당의 의무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민생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모든
공천의 기준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공천 기준도 후보 선정도 또 후보들의 출마도 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승리, 비례대표에서 의미 있는 의석 확보로 국민들의 요구에 보답하는 민생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